윤혜림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또 요약하고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윤혜림 대표님은 올해도 질주는 계속된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올해도라는 이렇게 말을 쓰신 거 보니까 작년에도 아마 굉장히 좋았고 관심을 많이 받았던 업종이나 섹터인 것 같습니다. 자, 윤혜림 대표님, 올해도 잘 질주할 수 있을 만한 업종, 어느 쪽을 좀 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새해가 되고 올해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계속 보이는 게 이제 제약 바이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꼽자면 이제 비만 당뇨 쪽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이제 금리나 수혜이기 때문에 이제 제약 바이오 슬슬 좀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아마 올해도 뭐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고 사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더 좋아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이 비만 당뇨 쪽은 확실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비만 당뇨는 좀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정도에 그때 이제 이데일리 첫방을 하면서 그때 언급했었던 이제 종목도 이 비만 당뇨 쪽인데 거의 전고점 대비 한 500% 가까이가 지난해에 그렇죠. 올랐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지난해에 반짝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올해에도 지속될 것 같아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어제도 미국 시장을 보니까 이제 이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이 노보노디스크와 미국의 일라이 릴리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관련된 주식들이 뭐 올해에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아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역시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고 시세도 한번 굉장히 많이 분출을 했었죠. 그러다가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것 싶었는데 새해가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이 다음 주부터면 시작이 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뭔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함께 섞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종목이 펩트론인데요. 네.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계속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펩트론은 이 마이크로 스피어 기술 기업인데요. 이제 마이크로가 작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피어는 구, 이 동그라미의 뜻인데 이제 분무 건조를 시키면은 알갱이들이 돌아다닌데 이제 그거를 폴리머에 싸서 우리가 약을 먹으면 몸 안에서 서서히 방출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펩트론이 주로 전립선암 치료제 그리고 이제 2형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말단 비대증 치료제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등이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사제가 완전 생산이 가능한 이 GMP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여기서 생산한 이 의약품으로 파킨슨병 임상 시험 그리고 전립선암 치료제 생동 시험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 여름부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이제 47,150원 정도 최고가를 찍고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당뇨, 비만 치료제 실사,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 뭐 전립선암 치료제, 이런 호재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뭐 오르락내리락 중간중간 등락폭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펩트론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이 기술 수출 그리고 첫 상용화 또 글로벌 판매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이어지나를 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사실 좀 무빙이 왔다 갔다 함에 있어서 이걸 내가 정말 길게 보고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음봉일 때 모으는 전략을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좀 트레이딩을 하신다거나 내가 좀 시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분할로 매수 매도를 하시면서 계속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펩트론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관련해서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한 종목 더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제 두 번째는 펩트론과 같이 비만 당뇨에서 항상 언급되는 인벤티지 랩을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약물 전달 기술의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이 플랫폼 기반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내 대형 제약사의 IVA 3101을 도입을 논의 중이다라고 알려져 왔었는데 오늘 그게 유한양행과 같이 협약을 맺었다라고 또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 음봉으로 좀
지금은 좀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당뇨 비만 적응증으로 하는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빠르면 이제 이달 초 계약 체결 가능성을 보이면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이 비임상 효력 및 이 독성 평가를 확인하고 또 빠른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사실 계획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요. 뭐 지금 당장 매수 관점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뭐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좋은 호재들이 계속 되는지 좀 차트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같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당뇨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조금 더 올해에는 뭔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종목들의 움직임 두 가지 인벤티지 랩과 펩트론을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올해도 질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비만 당뇨 치료제와 관련된 섹터 업종에서 어떤 종목들을 또 보시고 계실지 이번에는 이상엽 이사님의 종목도 한번 알려주시죠.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 네, 최근에 좀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작년 3분기에 국산 1호 연속 혈당 측정 기기를 이제 케어센스 에어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뭐 당뇨 관련돼서는 아이센스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렇게 유럽 출시 기대감이 작년부터 좀 모멘텀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상반기입니다. 그게 조금 뭐 늦어질지 안 늦어질지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팔로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유럽 출시 기대감이 있다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고요. 역시나 또 이제 가격 경쟁력도 있고 양산 능력도 함께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뭐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럽 출시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작년 7월에 좀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 어떤 모멘텀,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제 중국 진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가 중국 국가약품 감독관리국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의료기기 제품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급등했기 때문에 아. 어느 나라보다 중국 출시 기대감이 크구나.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 유럽 또 중국도 아마 관련된 뉴스는 올 한 해만 놓고 봤을 때는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이제 가능성 열어두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게 하반기에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7월을 목표로 해서 2형 당뇨 환자랑 또 임신성 당뇨 환자 이 이제 여기 이제 건보 지원을 해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하면 약 한 43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네.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 되고 또 이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있는 게 7월이니까 그 전에 또 기대감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상반기에 유럽 출시도 함께 있기 때문에 좀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게 한 11월 21일 고 전후부터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11월 21일부터 수급을 계산해 보니까 기관이 한 210억 정도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급보다 기관 수급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센스까지 당뇨 관련해서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이상엽 이사님의 종목 아이센스 그리고 윤혜림 대표님은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을 골라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올해 아마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이런 이야기가 막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된 종목들 한번 잘 좋은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할 테니까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 좀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